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. 오늘은 부산 콘서트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. 장민호 콘서트 리허설 현장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무대 뒤의 모습과 공연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무대 뒤에가 막 그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깔끔하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저와 함께 리허설을 진행을 하는 모습과 그리고 본 무대에 올라가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담아보겠습니다. 가볼까요? 고고고! 저희 대형으로 좀 전환을 하고 하겠습니다. 기타는 노래가 좀 가벼울 수 있어서 묵직한 베이스만 건반으로 나와요. 원래 원곡이 그렇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피아노가 나와요. 이 파트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이거 너무 암 아니에요? 우리 고민들 붙어있는 거예요, 지금? 괜찮을까요, 지금? 거기 코드 맞아요? 일만 친구
네, 됐습니다. 새와 잊었던가 리허설을 좀 빡시게 하는 편입니다.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런 거는 뭐 그러려고 리허설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잘 됐어요. 우리는 지금 호시절 콘서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중간에 그 버스킹처럼 이제 노래를 세 곡씩 아홉 곡 하는 게 제일 맞출 게 많거든 사실은. 그거 리허설을 한 1시간 반, 2시간 한 것 같은데 그것만? 그것만 잘 맞으면 나머지야 뭐 제 노래들이니까. 그리고 밴드들이 워낙에 잘 맞춰주셔가지고 지금 또 나머지 밴드도 연습하고 있네요. 네. 나 인제는 잘 모르겠어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. 어떤 날은 발라드 부르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날은 또 진한 트로트를 좋아하시고. 그럼 오늘 한번 아홉 곡 중에 어떤 노래가 가장 박수가 많이 나오나 한번 볼까? 그거 좋지 않을까? 부산에 가면? 부산 갈매기는 뭐? 부산 갈매기. 이따가 이 부분 그래. 정하려고. 오케이 오케이. 비가 이런. 뭐 의상 잘 갖고 오시죠? 의상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. 너무 잘 갖고 오셔서. 만들겠습니다. 부산 콘서트 화이팅! 출발해 봅시다. 가자!